예전에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의 최후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영상의 좀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토록 이기고 싶어서 발악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끝내는 인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어떤 큰 계기, 어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르시시즘을 버리고 변화되는 소수의 나르시시스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들은 외롭고 비참한 말년을 살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7가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인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실수와 실패를 인생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실수와 실패를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나로 발전될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기는커녕 늘 남 탓, 환경 탓을 하느라 스스로를 발전시킬 기회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실수하고 실패를 할 때마다 주변의 적들만 더 많아지고 피해의식만 더 늘어날 뿐이죠. 두 번째,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스 고딘은 더 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시기를 만난다. 이 구렁텅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럼프와 비슷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들기 쉬운데요. 마치 정신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 슬럼프의 시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멈추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스 고딘은 말합니다. 그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잘 넘겼을 때 비로소 그 뒤에 있는 성공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책을 15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제가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을 치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의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올 때마다 포기를 하기는 커녕 아 이번에 점수가 확 떨어졌으니까 조만간 엄청 좋은 점수가 나오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덕에 아무리 점수가 낮게 나와도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원하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죠. 이 사고방식은 이후 영어 공부뿐 아니라 제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안 좋은 일들이 겹치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오히려 좋은 징후라고 여기게 되었죠. 지금도 슬럼프가 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와간다. 다와가니까 더 힘든 거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없었던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은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열매를 얻기까지는 쓰디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앞에 즉각적으로 성공이 나타나기만을 바라죠. 그러므로 이들은 인생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똥을 똥으로 덮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르시시스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서 기존의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덮어버리고는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착각해요.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저 시선만 다른 곳으로 돌리고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스스로 굳건히 믿는 거죠. 마치 타조가 덤불 속에 머리만 숨기고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뭐든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유아틱하죠.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나르시시스트에게 논의를 요청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며 원래의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 주제를 돌려보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똥을 똥으로 덮는 식으로 다른 문제로 그 문제를 덮으며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은 결국 그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넘쳐나 마치 질식할 것만 같은 구제불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아닌 남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심리조종술로 유명하죠. 이 심리조종술을 통해 남들을 조종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또 남의 소유를 빼앗고 남의 아이디어를 빼앗아서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못된 행동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척하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가스라이팅을 비롯해 러브밤밍, 삼각화, 간헐적 강화, 퓨처페이킹 등등 참 다양한 심리조종술이 있는데요. 아직 이 이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리조종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들은 남을 시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만 치중하느라 스스로 노력하여 정당하게 성과를 얻는 일에는 점점 무능해져 갑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재능과 지혜는 점점 사라져버리죠.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퇴화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무언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시일 뿐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고 한창일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의 실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알고 보면 매우 무능한 존재들이기에 거짓말을 덮고 숨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가면을 쓰고 아무리 포장해도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결국 떠나갑니다. 나이가 들고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타인과 화합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그저 주변을 불편하게 할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의 경우 그저 자신감을 조금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매우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 들고 볼품없는 겉모습이 자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해요.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점점 자신이 잊혀져가는 것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며 커져만 가는 좌절감에 대처하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게 되죠. 따라서 사람들은 더더욱 그들을 떠나가게 되고 점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섯 번째, 자기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 자신이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영향력 있는 에코이스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세상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저 방관하는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지금 이나마라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조금 더 악한 곳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선한 곳으로 만드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진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일수록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하고 남을 괴롭혔을 때 그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만일 이들이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해 바로바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들이 겪을 불행은 그저 작고 소소한 것들 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일들에 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하는 데 점점 더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들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따라서 그들이 받을 징벌은 더욱더 크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나중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불행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현실에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인생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숙고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때로 아주 가끔씩 사람들이 불공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악랄한 나르시시스트가 공교롭게도 끝까지 편안하게 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독재자가 남부럽지 않은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세상이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분명히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목도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세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세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서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편안하게 죽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라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인생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